2020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0.2%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해나갈 방법은 없다. 가산세 내지 말고 빨리 등록할 거면 하자.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애꿎은 세무조사 당하지 않게 많은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0년도에는 투미TV에서 보다 알찬 구성으로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세무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열림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상우 대표 세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실무경력과 기업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열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이상우입니다. 투미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는 이상우 세무사님의 세법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변경되는 부분들 한번 정리해 줬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전화도 어떻게 알고 많이 오시고 상담이 좀 더 늘어났는데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보다 정확한 정보들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세법들 중에서 정말 많이 문의가 오는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9년 10월 28일 국세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을 2020년 1월 21일까지 모두 완료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고 이미 한 세 차례 정도 그 발송이 완료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상황이신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라 이런 식의 영상들은 아마 유튜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블로그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세무사님을 모셔왔습니다. 많이들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우리가 준공공임대사업자, 단기임대사업자, 즉 4년짜리, 8년짜리 이거 등록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민특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 위무 임대 기간이 존재하는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아닌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님을 통하여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렌트홈에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있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 관할관청이 세무서죠. 시군구청이 아니라 세무서에 등록하는 부가가치세법 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4년 위무임대기간, 8년 위무임대기간, 우리 흔히 말하는 준공공 이런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아요. 임대사업자는 개인적으로는 등록하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었던 이전에 영상들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댓글 달린 것들 보면 2020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럼 세무사님한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등록해야 되는 거는 시군구청에다가 등록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다가 얘기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등록 절차라든지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의 특별법에 따른 그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셨을 때 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같이 하셨던 분이 계셨을 거예요. 이미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신 분이 계셨겠죠. 그분들은 지방세나 국세에 대한 감면 혜택 또는 이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었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그 과세소득을 양성화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별개로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등록 절차가 먼저 구청에 갑니다. 구청에 가서 내가 단기 4년짜리 혹은 장기 준공공이라 하죠. 8년짜리를 등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세무서로 갔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전혀 다른 텐데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절차는 세무서에 가셔서 대표님 신분증 사본과 전월세 계약서를 구비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길게는 3일에서 5일 사이에 사업자 등록이 발부가 됩니다. 네, 여기서도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민특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되는데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그냥 세무서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바로 이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위무화가 민특법에 위한 거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위무화하는 거는 아닌 것이다 라고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2020년 1월 21일까지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관청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개시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를 매기게 되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행 초기다 보니까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0.2%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미등록 가산세가 크진 않네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주택임대 소득에 관한 가산세가 아니라 주택임대 수익금액에 대한 가산세다 보니까 실제로 경비를 제하고 번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금액의 0.2%니까 가산세는 고지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어차피 임대사업자는 언젠가는 등록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괜히 기다렸다가 가산세 맞지 말고 이 금액이라도 미리미리 등록해서 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임대사업자 모두가 등록해야 되는가? 임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등록을 해야 되나요? 일단 국가에서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하는 취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과세되지 않았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양성화에 대한 방안이에요. 2018년 귀속분까지는 2천만 원 이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였고요. 2019년 귀속분부터는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랑 종합과세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채인데 전월세 보증금이 20억이다. 과세인가요? 뭐 월세가 없다라고 하면 안 내겠죠? 네, 비과세고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기준시가가 8억이에요. 그런데 월세를 1억씩 받습니다. 오. 과세인가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인 것 같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런 식으로 취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표 잘 보시고서 그러면 내가 과세 대상이 아니면 사업자 등록 자체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비과세에게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시키고 있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과세소득의 양성화다 보니까 본인이 과세에 해당된다면 이번에 사업자 등록은 꼭 필수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내가 일단 등록 대상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체크해 보시고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질문 받다 보면 아예 가산세 얼마 되지도 않고 그냥 좀 버텼다가 나중에 걸리면 내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수 주어서 다 해? 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질문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은 상황이고요. 근데 결국에 지금 저희 사업자 등록의 의무화 방안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올게 왔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세무서에서도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모르고 과세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입일자나 확정일자를 통해서 주택임대 소득을 알 수 있었고 전월세 신고를 통해서도 임대소득을 알 수 있었고요. 2018년 9.13 대책 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는 주택임대소득을 조금 더 양성화시키겠다라고 방안이 나왔었죠. 네, 저도 9.13 대책 때 발표 보면서 재미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각각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이 이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당장 대표적으로 동사무소에 전월세 신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세청에 소득자료들도 있고 국토부에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다가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각각에 대한 정보들이 이관되어 있는 거를 다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피해 나갈 방법은 없다. 언젠가는 결국 내야 되는데 가산세 내지 말고 빨리 등록할 거면 하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2천만 원 이상 소득자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임대소득을 신고했어야 됐잖아요. 그럼 이번에 쟁점이 되는 거는 연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나 소득도 별로 없는데 이걸 얼마나 해야 될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연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은 그렇게 세액 부담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고 분리과세 자체가 필요 경비율도 높고 그리고 세율도 좀 저렴하다 보니까 분리과세로 가게 되면 세액 부담이 좀 적고요. 만약에 종합과세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사업자의 경우 7,500만 원 미만 그리고 전해 2,400만 원 미만이면은 올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일반주택 임대업 같은 경우는 단순 경비율이 46.2% 정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굳이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작성을 맡기지 않아도 1,000만 원이면 462만 원 정도를
일괄적으로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차포 다 떼고 나면은 그렇게 세액 부담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종합소득세 이외로 저희가 추가로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세금을 신고하면 동생처럼 따라오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아, 건보료. 예를 들면 기존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이번에 사업소득 신고를 1원이라도 하게 되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소득신고를 2020년 5월 달에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서 2020년 11월부터 바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게 되거든요. 11월 달에는 정말 올해는 조금 많은 잡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확실히 임대소득도 임대소득이지만 건강보험료 얘기도 항상 따라오게 되는데 이 부분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국세청에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중심으로 성실신고 검증 여부를 조사해서 이게 곧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애꿎은 세무조사 당하지 않게 많은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 쭉 세법적인 내용들 정리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세무 코너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채널이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건지 아무래도 세무사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사견을 첨부하자면 이 정책이 오랫동안 예상되고 예정됐던 정책이긴 한데 부동산 주거 안정화 방안에 도움이 되는지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자본소득을 어느 정도 이제 불로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과세를 좀 과세 형평성의 스탠스를 잡는 그 과제로 삼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다상가 소유주에게는 중과 규정을 부여를 하지 않잖아요. 주택과 달리 상가는 많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뭐 중과세율이라든지 규제를 하는 부분들은 없죠. 국가적으로 이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규정이나 이제 규제하는 방안이 없는데 건물주에 대해서 과도한 규정이 들어간다면 결국엔 그 피해를 건물을 임차한 영세인에게 전가할 여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뭐 이미 주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게 있지만 주택 임대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결국에는 그 주택을 임차하는 서민이나 무주택자에게 세금 전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걸 고려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었었는데 주택은 안 냈었던 게 사실 걷기가 어려워서 안 낸 게 아니라 주거 안정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건드렸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그러면 확실히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장 월세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과연 주거 안정화 정책인가 증세 정책인가 사실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반발이나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의 출발점이었던 부분들 있죠? 2020년 1월 21일까지 등록을 의무화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민특법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년짜리 단기 8년짜리 준공공 임대사업자 이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들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가 소득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낸다. 그리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면 안 낸다. 월세면 내야 되고 3주택자 이상이면 간주임대사업자 임대료를 계산해서 내기 때문에 내가 임대 등록 의무화 대상인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궁금한 사항들이라든지 많이 문의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이상호 세무사님을 또 초대해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김재균 소장과 열린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호 세무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